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상승하고 20일 깼으나 60일 지지하는 스타일로 지금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60일에서 지지받고 반등했으나 20일에 또 밀렸고 60일을 깨는 듯 해서 잽싸게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60일 라인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를 지켜내느냐가 상당히 승부수가 될것 같고요. 이거 돌파한다면 상당한 고점 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취소 확인되었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네, 지금 두 분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상승하려다가 추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밑에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이 또 이평선, 20일 이평선하고 이 추세 120일에서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이 상단 돌파가 상당히 어렵다 보고 지금 매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